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고전 물리학이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다수의 입자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이것을 맥스웰 볼츠만 통계라 하며 기체의 압력, 온도, 밀도 등을 비롯한 열역학 현상을 미시적 입자들의 앙상블로서 설명하는 방법이죠. 맥스웰 볼츠만 통계는 온도가 높고 밀도가 낮은 입자들의 집합, 가령 수증기와 같은 기체의 움직임을 다룰 땐 잘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은, 가령 금속과 전자와 같은 입자들에 대해서는 이 통계법이 적용되지 못합니다. 더불어 곧이어 발견된 미시세계 입자의 움직임은 그동안의 상식을 뛰어넘음으로써 물리학자들에게 새로운 통계법을 필요케 했죠. 그리고 이들이 새로운 통계법을 찾아가는 과정은 훗날 세상을 이루는 기본 입자들을 정리한 표준 모형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더 시청하시기 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앞에 이 영상들을 꼭 먼저 시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앞선 엔트로피 영상에서 살펴본 고전 물리학의 맥스웰 볼츠만 통계를 이용하여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상태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를 세어보겠습니다. 우선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3개의 입자가 4개의 상태에 놓이는 간단한 경우를 가정하여 보죠. 이 3개의 입자가 4개의 상태에 위치할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고전 물리학은 완전히 똑같은 물체란 있을 수 없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실제 거시적인 물체는 수많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물체를 이루는 원자의 수, 원자의 결합과 상태는 똑같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아주 작은 확률로 두 물체가 서로 완벽히 똑같다 할지라도 관찰을 시작한 시점부터 눈을 떼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본다면 움직임의 연속성을 가지는 두 물체는 언제나 구별할 수 있을 것이죠. 그래서 고전적인 관념을 따르는 맥스웰 볼츠만 통계도 모든 입자를 서로 다르게 구별하여 입자들이 위치할 수 있는 모든 상태에 대한 경우의 수인 엔트로피를 계산합니다. 자, 입자들이 네 가지 상태에 놓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면 먼저 세 개의 입자가 하나에 모두 몰려있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의 수는 A, B, C, D로 총 네 가지가 되겠죠. 다음으로 한 상태에 두 개, 다른 하나에 한 개의 입자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두 개의 입자가 A에 있다면 나머지 한 개의 입자는 B나 C, 그리고 D에도 있을 수 있으므로 경우의 수는 총 세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입자가 몰려있을 경우는 A뿐만이 아니라 B, C, D에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경우의 수는 총 12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맥스웰 볼츠만 통계는 모든 입자를 구별하고 있으므로 입자의 순서를 정하는 세 가지 방법도 따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짝을 이룬 두 개의 입자와 나머지 하나의 입자가 네 가지 상태에 위치할 모든 경우의 수는 총 36가지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의 상태에 하나의 입자만 위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입자가 없는 상태를 고르는 방법이 네 가지가 되고 세 개의 입자의 순서를 정하는 방법이 6가지가 되므로 모든 경우의 수는 총 24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고전 통계 역학에서 세 개의 입자가 네 가지 상태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총 64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법이 양자역학에서 다루는 입자들, 즉 더는 쪼개어지지 않는 전자와 같은 기본 입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따져보려면 먼저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의하면 둘 이상의 전자는 같은 시간 같은 상태에 함께 있을 수 없다고 해석합니다. 즉 하나의 양자 상태에 하나의 전자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앞선 스핀을 다룬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기도 하였죠. 베타 원리에는 두 전자의 상태를 서로 맞바꿔 놓아도 물리적 현상이 이전의 경우와 다를 것이 없을 정도로 두 전자는 완벽히 똑같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야 두 전자의 같은 상태라는 것이 성립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양자역학에선 입자의 정확한 상태는 관측 시점만 유효하며 다음 시간대의 입자의 상태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불확정성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즉, 그때 그놈이 이놈인지 저놈인지 모를 정도로 서로를 구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두 전자가 서로 구별이 가능하다면, 즉 서로 다르다면 두 전자는 항상 다른 양자 상태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서로 맞바꾸어 전과 비교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타 원리를 따르는 입장은 엔트로피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분명 베타 원리에 의하면 세 입자는 서로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히 같으며 하나의 상태에 하나만 있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자가 위치할 가능한 방법은 각 상태에 입자가 하나씩 있는 방법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입자들은 서로 똑같으므로 입자의 순서를 바꾸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죠. 따라서 비어있는 상태 하나를 고르는 방법만 계산하면 되므로 전자에 대한 양자론적 통계 역학은 모든 경우의 수를 총 4가지만 있다고 해석합니다. 4와 64. 결과값이 크게 다르죠? 이것은 1926년 이탈리아계 미국 물리학자 엘리코 페르미와 영국의 물리학자 폴 디렉이 서로 자체적으로 생각해낸 통계법으로서 훗날 페르미 디렉 통계라 불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에 의해 입자의 성질이 밝혀진 빛, 즉 광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페르미 디렉 통계가 세상에 나오기 2년 전, 인도의 물리학자 사티엔드라 보스는 아인슈타인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앞선 영상에서 다뤘던 흑체 복사 에너지 분포에 대해 자신이 새로운 계산법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죠. 이것을 쉽게 설명하자면 막스 플랑크는 흑체 복사를 고전 전자기학에 따라 흑체 내부 벽면에 전하를 지닌 입자의 움직임을 계산하여 플랑크 법칙을 유도하였다면 보스는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에 따라 빛을 입자라 가정하고 일정 부피 안에 광자가 분포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플랑크의 법칙과 동일한 값을 유도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스의 통계법의 특징은 모든 광자를 각 진동수 영역에서 서로 구별할 수 없는 입자로 보고 있다는 것과 하나의 상태에 있을 수 있는 입자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스는 이 방법을 생각할 때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엔 베타 원리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이었죠. 그런데 보스의 통계법이 플랑크의 법칙을 올바르게 유도한다는 것은 분명 광자를 세는 데는 보스의 통계법이 옳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히 똑같으며 하나의 상태에 입자 수에 제한이 없는 광자의 경우 통계법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앞선 맥스웰 볼츠만 통계의 사례에서 입자를 구별할 수 있는 경우의 수만 제거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3개의 광자가 4개의 상태에 위치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총 20가지가 됩니다. 훗날 이 통계법은 보스 아인슈타인 통계로 불립니다. 그렇다면 두 종류의 입자는 왜 이와 같은 차이를 갖는 것일까요?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잠시 한숨을 돌리셔야만 할 것입니다. 두 입자를 서로 바꾸어도 원래의 상태와 물리적으로 똑같다는 것을 물리학에선 두 입자 사이에 교환 대칭성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 대칭성에 관하여는 다른 중요한 사실이 있으니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이번 영상엔 필요한 내용만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자역학은 모든 입자를 확률을 가진 파동 함수로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두 입자를 서로 맞바꾸어도 이전과 같은 대칭성을 갖는 파동함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에서 나타나는 물리현상은 관측에 의해 정의됩니다. 여기서 관측이란 파동함수 절대값의 제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절대값의 제곱은 항상 양의 값을 가지죠. 기억나시죠? 즉, 절대값의 제곱인 양의 값만이 물리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입자가 물리적으로 같다는 것은 두 입자의 파동함수의 제곱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입자 중 한쪽의 파동함수는 음의 값을 가져도 될 것입니다. 이 파동함수의 제곱은 서로 대칭성을 가질 테니까요. 결과적으로 교환되는 두 입자에 대한 파동함수는 두 종류로 표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위의 함수를 대칭함수, 아래의 함수를 반대칭함수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파동 함수를 한쪽에 모아보면, 즉 같은 상태에 두 입자가 놓이게 되면 대칭 함수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칭 함수는 서로의 합이 0이 되어 파동 함수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 말인즉 그런 상황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자연스럽게 유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양쪽의 파동 함수가 갖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 영상을 쭉 봐오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전자가 갖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H바의 스핀 값입니다. 그렇다면 광자는? 과연 광자도 스핀을 가지고 있을까? 신기하게도 빛 또한 회전하는 각 운동량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물리학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고전 전자기학의 맥스웰 방정식에 의해 그려지는 전자기파는 빛이 나아가는 진행 방향을 축으로 회전하는 각 운동량을 예측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1932년 인도의 물리학자 라만이 실제로 빛이 각 운동량을 가지고 있음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으며, 1936년 미국의 물리학자 리처드 베스가 각 운동량을 최초로 측정해냈죠. 이 실험에서 측정된 빛의 각 운동량, 즉 광자의 스핀 값은 전자의 2분의 1 H바와는 달리 정확히 1 H바였습니다. 이 실험들에 대해서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파동 함수는 서로 다른 성질을 가져 서로 다른 통계법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 성질은 스핀에 의해 구분되죠. 앞으로 발견될 입자 중 이렇게 반정수의 스핀을 갖는 입자는 페르미드렉 통계를 따른다 하여 페르미온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정수의 스핀을 갖는 입자는 보스 아인슈타인 통계를 따른다 하여 보손이라 부르게 되죠. 현대 물리학의 표준 모형은 페르미온을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그리고 보손을 힘을 전달하는 입자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입자들은 양자 역학과 특수 상대성 이론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예측되었으며 현재 모두 발견되었죠. 즉 양자 역학과 특수 상대성 이론은 서로 같은 것을 설명하기에 이들이 합쳐진 궁극적인 이론이 만들어져야만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론은 우리가 그동안 다루었던 양자 장론으로 완성되었죠. 페르미온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는 수명을 다한 별의 결과물인 중성자별을 들 수 있습니다. 중성자별은 태양과 같은 거대한 별이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곤 강력한 중력에 의해 응집되다 베타 원리에 의해 더는 응집되지 못한 채 높은 밀도의 작은 별이 된 결과물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크기의 중성자별은 우리 태양의 두 배에 달하는 질량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보선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는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레이저를 들 수 있습니다. 레이저는 같은 양자 상태의 수많은 광자를 한 점에 모아 한 방향으로 발사시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매우 강력하죠. 재밌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추가로 궁금증이 생기시면 제 채널의 다른 영상들을 먼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제 채널의 모든 영상은 앞의 영상들로부터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물리학의 또 다른 놀라운 발견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알람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및 정보란의 링크와 계좌를 통한 후원으로 저에게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저의 빠른 영상 제작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됩니다. 지난 영상을 통하여 저에게 후원을 해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상상력이 가득한 하루가 되세요.